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우리는 4급 독해 2부분 어순배어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순배어라기는 문맥상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연결사, 관련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 성분들을 통해서 이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 보실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B, C가 있습니다. 우리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家离北京很近. B 읽겠습니다. 所以周末和节假日我一般都会回家. C 읽겠습니다. 只有100多公里，开车的话大约 1个小时就到了. 자, 여러분들, A, B, C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뭘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웨이소이입니다. 인웨이소이. 인웨이소이. 이 구문 같은 경우는 둘다 써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인웨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혹은 뭐뭐하다. 소이,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둘다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소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인웨이가 될까요? 바로 그렇죠. A가 인웨이고 B가 소이.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 우리 집은 베이징에서 매우 가깝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나는 집에 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A, B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C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C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A 뒤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我家离北京很近，只有100多公里，开车的话大约1个小时就到了。 우리 집은 베이징에서 매우 가까워. 단지 100km 남짓해. 자동차를 타면 대략 1시간이면 도착해.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나는 보통 집으로 갈 수가 있어. 바로 이 씨는 很近, 很近,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A 뒤에 씨가 와서 그 씨는 很近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나서 B가 오겠죠. 그래서 A, C, B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러면 A, C, B 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我家离北京很近，只有100多公里，开车的话大约1个小时就到了。所以周末和节假日我一般都会回家。 아시겠죠? 자, 인웨이, 소이 구문 외우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짜잔!